안녕하세요.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13장부터 14장까지입니다. 지난 코비드-19 사태에서 저희들은 전염병의 무서움을 실감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접촉을 통해 얼마나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지, 그리고 확산된 질병이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마비시켰는지를 톡톡히 깨달았습니다. 그나마 발달된 의료기술 덕분에 3년 만에 사태가 종식되었는데, 고대의 의료기술이 미비하던 시절 전염병이라는 것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한 공동체 또는 한 민족 전체가 괴멸할 수도 있는 위험이 전염병 속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전염병에 관해 공동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규례이기도 합니다. 제의적 정결이 일상의 정결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레위기 13장에 나오는 나병이 오늘날의 한센병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짜라이트는 사람의 피부뿐만 아니라 벽이나 물건의 표면, 의복이나 가죽에 생기는 이상 증상을 포괄하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여러 양상으로 표피에 번지는 심각한 번식 증상 정도의 의미로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의 피부에 적용하면 악성 피부 질환, 벽이나 의복에 적용하면 곰팡이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성경의 기록만을 가지고 그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학적 증상인지 알아내기가 다소 어려운데, 다만 13장 전체 맥락에서 볼 때 분명한 것은 이 질환 또는 증상이 굉장한 전염력을 가진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피부나 벽, 가죽 표면에 생긴 이상 증상이 과연 전염력을 가졌는지를 분별하는 절차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사장은 이 절차에 따라 증상을 면밀하게 관찰한 후에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강한 전염력을 지닌 증상이라고 판단되는 순간 사람은 공동체로부터 철저하게 격리시켰고 물건이나 의복은 불살랐습니다. 이 질환에 걸린 사람은 본인에게 증상이 있다는 표시를 확실하게 내야 했는데,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를 외쳐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확진자를 표시를 해서 공동체 전체의 감염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동체의 정결함을 지켰던 것입니다. 전염성 피부질환으로 격리되었던 사람은 증상이 완화되고 병이 완치되면 일상으로 복귀가 가능했습니다. 제사장의 진단으로 완치 판정이 나면 정결례가 시작됩니다. 정결례는 정결한 새 두 마리로 드립니다. 이때 핵심은 제물의 피를 사람에게 뿌려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피로 정결하게 한다는 개념은 레위기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당사자는 옷을 빨고 털을 밀고 목욕을 하고 난 후에 또 7일을 기다립니다. 7일 후에 다시 몸의 모든 털을 민 뒤 목욕을 해야만 깨끗한 상태가 됩니다. 이런 절차를 볼 때 전염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했다고 정결례가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속건제가 남았습니다. 속건제를 마쳐야만 그는 격리가 해제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14장 후반에는 집에 생기는 곰팡이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나옵니다. 집에 생기는 곰팡이 또한 전염성 피부병과 같은 수준으로 대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학의 발달은 질병의 원인을 알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덕분에 질병의 원인에 대한 어처구니 없는 오해가 많이 줄었습니다. 과거의 인류는 어땠을까요? 병의 원인을 분석하고 진단하는 일에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종교가 일상을 지배하던 시대에는 온갖 영적 해석이 난무했습니다. 병마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질병이 죄에 대한 저주나 형벌이라는 인식이 만연했습니다. 때문에 짓지도 않은 죄를 억지로 고백하며 질병보다 더 큰 아픔을 겪거나 주위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과 구설수 속에 영혼까지 병든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레위기를 읽어보니까 제사장은 질병의 원인에 대한 그 어떤 섣부른 판단도 내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에 따라 병이 진행되는 과정만을 살핍니다. 죄를 지어서 그렇다느니, 헌금을 덜 내서 그렇다느니, 가게에 저주가 흐른다느니 판단하는 것은 제사장의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증세만을 기록하고 추적하며 율법에 정한 원칙에 따라
분류할 뿐입니다. 레위기의 율법은 질병의 원인을 섣불리 그의 영적 상태에서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끼리 성급하게 서로를 판단하는 것을 지양합니다. 몸이 아픈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운 일인데 영혼의 짐까지 져야 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욥의 몸에 악성 피부병이 생겼을 때 그의 친구들은 욥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다고 해석했습니다. 우리는 육체적 고통보다 친구들의 정죄와 판단을 더 고통스러워했던 욥의 모습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